멋있게 담대바이어로 컬을 주죠. 네. 김민지 간절한 눈빛. 더블 테이크아웃. 그렇죠. 아, 네. 성공하는 김민지. 역시 김민지입니다. 아, 네. 이게 다소 두꺼우면은 좀 성공을 못했을 텐데요. 네. 완벽하게 좋은 샷 나왔습니다. 예. 네. 저 옆구리 부분을 정확하게 가격을 하고요. 네. 그렇지. 얇게 따고 들어가죠. 아, 네. 스톤에 이제 센서가 이제 부착되어 있는데. 자신이 2번이기 때문에 1번 스톤만 해결하면은 2점 획득할 수 있거든요. 네. 네. 2점 가져갈 어떤 작전을 펴는 것이 좀 안정적일 수도 있겠는데. 네. 지금 근데 선수는 지금 저 두 개만 해결을 하면은 3점을 획득할 수 있으니까. 네. 아, 네. 여기서 더블 테이크가 노리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2점에 만족하지 못하겠다. 네. 승부수를 한번 띄워보겠다. 여기에 지금 3핸드에. 그치. 좀, 아, 노말 될 것 같아. 노말? 차라리 그냥. 그러니까 혹시 잘못돼서 1점 주더라도 우리는 3점을 노려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신 있는 거예요. 자신 있는 거. 노말도 괜찮을 것 같은데. 흔들어. 흔들어. 뭐가 더 자신 있을까요, 지금? 자, 노말은 뭐, 세게 던지는 거고요. 컨트롤은 약간 그 범퍼, 저 뒤쪽 범퍼하고 핵 중간 정도까지 던지는 건데요. 네. 네, 자기가 자신 있는 걸로 라인만 맞춰 던질 겁니다. 지금 노말 세게 던진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자신감 있게 더블 테이크아웃을 노립니다. 3점 획득을 위한 과감한 승부수. 더블 테이크아웃 되나요? 3점, 3점, 3점. 네. 3점. 그러나, 그러나. 네, 3점 성공을 합니다. 네, 3점 역시. 성공. 김민지. 과감한 빅엔드를 만드는 김민지. 아, 이 선수 여기서 이런 대담한 플레이. 이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놀란 선수입니다. 네. 네. 자, 김민지의 과감함이 농얼이라고 했고 자신감 있게 투구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김민지. 결국 석점을 가져가는 빅엔드를 만듭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스킵들은 안정적으로 경기 초반이고 하기 때문에 2점 지금 일단은 뭐 안에 있는 스톤 하나만 저 뒤쪽에 있는 스톤 하나만 치고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면은 충분히 2점을 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점으로 만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 완전히 기선을 제압해버립니다. 네. 자신의 선배들 언니들을 이렇게 한 풀 꺾고 다음 엔드로 가죠. 이렇게 3점을 일단 획득을 해놓으면요. 한 2점 잡을게요. 응. 응. 어디로 땡겨? 밑으로 내려가. 아, 밑으로? 저 브러쉬 된 쪽을 맞고 또 다른 노란색을 또 내보낼. 네. 일단 앞에 빨간 스톤이 맞지 않도록 진행을 시켜야 될 거고요. 네. 네. 더블 테이크아웃 노리는 김민지. 더블 테이크아웃 노립니다. 맞고, 더블 네, 테이크아웃. 아, 더블 테이크아웃. 아, 이 선수 트리플 테이크아웃까지 노려본 것 같아요. 네. 네. 하지만 두 개의 스톤을 잘 내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아까 스위핑이 조금 아쉬워요. 저 완벽하게 안쪽으로 숨겼으면 이 더블 테이크아웃이 안 나왔을 텐데요. 네. 스위핑을 멈췄는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결과는 더블인데 본인은 트리플까지 노렸나 봐요. 네, 네. 아, 두껍다. 자, 두껍게 해서 2목적 스톤 맞고 네. 다시 3목적 스톤까지 내보내려고 하는 거. 그런다고? 거기? 아까 맞은 것 좀 저도. 여기 아까 맞은 것 좀 있고. 또 더블 테이크아웃 노릴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자, 이 상황에서 참 쉽지 않은데. 네. 김민 선수 네, 여기서 보시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수 오늘 컨디션 오늘 하는 플레이로 봐서는 더블 볼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선수들 더블 테이크아웃이 나오지 않도록 경기도청은 거기에다 위치시켜야 된다. 좀 더 스위핑해서 끌고 가서 이 빨간 스톤 안쪽에 숨겼으면 되는데요. 네. 네. 자, 김민지 선수 다시 보시죠. 춘천시청 선공의 마지막 손. 네, 컨디션 좋은 김민지. 더블 테이크아웃 노립니다. 만나야 돼요. 조금 만나요. 예리한가요? 얇게 맞고, 예. 더블 테이크아웃. 네.
야, 정말 계속해서 완벽한 샷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표정이 아주 밝습니다. 네, 자, 저 상황을 왜 경기도청은 못 봤나요? 네, 네. 양승희 선수도 약간 놀랐는데요. 네, 스위핑으로 끌고 와서 완벽하게 숨겼어야 되는데, 자, 보였어요. 12시 반으로 돌아들어와서 얇게 맞아서 저렇게 치리라고 아마 예견을 못했던 네. 거죠. 보시죠. 더블 테이크아웃 그 순서, 그 순간에 이제 기뻐하나요? 이제 확인하고 기뻐합니다. 아, 오늘 이 맞대결은 큰 실수가 없이 절묘한 샷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또 김민지 선수 차례가 됐습니다. 네, 네, 이 선수 하나로는 만족하지 못해요. 그렇죠. 네. 또 두 개의 스톤을 쳐내려고 할 텐데요. 예. 네. 노말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도 세게 쳐서 노란색 두 개 내보낼 마음이죠? 네. 스킵 김민지. 바토 세긴 노멀이라고 네. 표를 했습니다. 더블 테이크아웃 노립니다. 맞고 더블 네. 테이크아웃. 아, 이 선수 가능합니다. 네. 자, 오늘 완벽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1번, 2번, 3번 들어갈까요? 아니 근데 들어갈까요? 맞는 것 같거든. 아, 이거 맞는 것 같아. 들어 안 되면 이중이야. 그냥 이게 이것도 괜찮.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냥 슈터 날리고 이거 두 개. 어, 오케이. 들어갈 건지 이게 있잖아. 어? 이게 어, 1, 2번. 어, 이 뭐래? 난 같이 가. 바깥으로 볼게. 뭐야? 네. 맞다. 맞는데 봐봐. 같이 볼게. 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정석대로 하면은 드로우해서 1득점 획득하고 그 다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 하나 더 스틸을 당하더라도 여기서 과감한 플레이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 8엔드의 후공을 가져가면은 어차피 3대3 동점이지만 8엔드의 짝수엔드의 후공을 가져가게 되면 8엔드에서 2점 획득하고 9엔드 성공 마지막 10엔드 후공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엔드 플레이도 염두에 두는 거죠. 이제 과감함을 택해봅니다. 네. 스틸 감수하고도 일단은 뭐 지금 더블 테이크. 네. 자신의 스톤도 같이 나가고 네. 그 다음에 노란 스톤 두 개를 더블 치겠다는 건데요. 네. 과감하게 해보는 김민지. 자, 쳐내고 노란 스톤 네. 쳐내면서 네. 자, 김민지가 오늘 좋은데요. 이렇게 되면 네. 2득점을 하는. 네. 아, 진짜 스킵 김민지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본인도 가슴 떨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아, 김민지가 오늘 세 번 정도 엔드에서 마지막 샷이 거의 저 미소처럼 들어가는데요. 네, 이 상황에서 저 샷을 초이스하고 성공을 해낸다는 거 정말 놀랍습니다. 네, 네. 대담하네요. 자, 저것은 정확하게 입사각에 들어와야지만 되고요. 자신의 빨간색 스톤이 또 잼으로 걸려서 노란 스톤 나가는 걸 방해할 수 있는데 아 진짜 완벽한 샷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선수 또 어디까지 성장할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